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모든 절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강해를 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오는 거는 대개가 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마다 다 이렇게 그 강해를 할 수는 없고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의 이야기라든지 여호와 이레라든지 믿음이 무엇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은 이름이 예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높여진 아버지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이와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여기 그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11장에 여러분이 10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이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26절에 가서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렇게 세어 보시면 여기 나오는 그 셈이라고 한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실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갖고 데라가 누구를 낳았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이제 하란은 먼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12장 1절부터 4절에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성경상에서 중대한 그 언약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이따가 뒷부분에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떠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4절에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부터 이제 나이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롯만 데리고 가죠. 그럼 자기 형제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나.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홀은 두고 갔단 말이에요. 나홀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집과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롯은 왜 데리고 갔냐? 조카죠. 물론 조카지만 조카도 안 데리고 가도 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롯은 일단 아버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롯을 데리고 갔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게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고대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요세프스의 그런 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그 주석처럼 쓰여 있는 그 글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없고 그래서 상속자로 롯을 이제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갖고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은 가나안에 도착하는 내용이 1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모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함이 세운 거예요. 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게서 나온 그 많은 후손들이 이미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장 6절 7절 나오고요. 7절에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한 땅의 이름이 여기 가서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나중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거든 그러면 백성의 절반은 어느 산에 쓰라 그랬어요. 그리심 산에 또 백성의 절반은 에발 산에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발 산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심 산 요 중간에 그 위치한 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네 개의 기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네 개의 기간 중에 지금 첫 번째 기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로 왜 내려갔어요? 기근이 있어서 일단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행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 파라오에게 이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걸 그걸 보고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구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13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고 아마 기근이 다시 끝나게 되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처음에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 거기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가는 그런 내용. 제단이 아니라 장막이 있던 곳 거기에 이르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런 대목이 13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롯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어떤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던 롯도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이제 불어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그 땅에 두 사람이 같이 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요르단강 쪽에 이제
놓여 있던 소돔과 고모라 쪽을 이제 택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의 이제 평야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 땅을 다스리던 그런 왕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소돔 땅이나 여러 지역을 식민지처럼 다스리던 그와 같은 왕들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을 땅의 그런 왕들과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있던 왕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펴갖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누가 이기게 되냐 하면 소돔 쪽의 반대쪽에 속한 그 연합군이 이 사람들 다 짓누르고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긴 가운데 돌아가면서 롯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한 사람이 도피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제 고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이 왕들을 쫓아가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318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냐 하면 단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방,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에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14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16절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그 다음에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중심은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세가 지금 멜기세덱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이 멜기세덱의 사건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돼갖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기록을 또 이렇게 기록할 줄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첫 번째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재확인해주는 그와 같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들 아니면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아직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와 같은 기간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창세기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직 없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씨가 저 별들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확인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역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가 번성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몇 년 섬긴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섬기다가 네 세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 땅에서 네 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 가운데 씨가 생기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 중에 제일 큰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여주인이 있는데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 특히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여주인의 몸종, 여정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주는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씨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내 여정을 취해서 그래서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 되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그 언약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후손들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죠. 그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6장 16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75세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사라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아기를 갖고 그래서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냐 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두 번째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간은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표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일 등이 이제 창세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난 대목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다음에 9절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 그 너와 나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존재다 그래서 너와 그 다음에 내 뒤로부터 나올 모든 씨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산의 아이의 이런 그 포피를 베어내는 그와 같은 그 할례의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거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15장 6절이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미 의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할례의 언약은 그 이후에, 그보다 훨씬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이와 같은 그 증표를 다시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8장에 나오는 게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주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다 남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항상 남자로 나타나고 날개는 달려있지도 않으며 아기 천사, 그 다음에 뭐 여자 천사, 머리가 긴 천사 이런 천사는 없다. 뭐 날개가 달린 천사 이런 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천사지 남자가 모두가 다 천사는 남자로 나옵니다.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세 남자가 세 남자 개역성경에 세 사람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 자체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에서도 분명히 남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천사가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냐 하면은 10절에 가서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나오냐 하면은 이 16절 가서 보니까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주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이 소돔 땅에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의로우신 분께서 그 안에 혹시 의로운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 악한 자들하고 같이 멸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치리자 되시는 하나님은 의롭게 재판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8장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시작이 되죠. 만일 소돔에서 50명의 의로운 자, 50명 찾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50명 가운데 28절에 가서 보니까 5명이 부족하니까 45명을 또 찾죠.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에 가서 보니까 40명을 찾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보니까 30명을 또 찾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20명을 찾고,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몇 명을 찾았어요? 10명을 이제 찾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 땅을 나중에 이제 멸하게 되시죠. 그래서 멸하는 그런 그 대목이 창세기 19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그래서 주 하나님 그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주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나머지 두 천사만 1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목이 나오면서 거기에 가서 이 소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남자들 향해서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성연애가 아니고 거기 나타난 그 남자들은 천사라고 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성연애가 아니라 천사들인 남자들과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일을 이들이 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성의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19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엎으시는 와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롯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함께 구출을 받죠. 롯의 아내도 구출을 받았는데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내용이 역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들에게 사위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봐서는 이미 롯의 두 딸들은 결혼을 한 상태예요. 결혼을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의 두 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들은 다 죽었고 온 땅에서 남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 하면 또 이렇게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씨를 봐갖고 그 자손을 계속해서 남겨야만 그래야만 뭐랄까 명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씨를 남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근친간에 이렇게 그 어느 면에서 간음이라고 봐야죠. 근친간에 음행이 이제 일어나서 큰 딸이 포도주를 아버지에게 먹게 한 다음에 가서 같이 누워서 음행의 결과로 이제 아들이 이제 하나가 낳게 되죠. 그래서 맏딸은 아들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아들 낳아서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남미라고 하는 데서 암몬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암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압과 암몬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 아시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붙어 있는 레바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바논. 그래서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뭐 아직 아랍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롯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창세기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이 롯과 그 다음에 그의 두 딸들이 이제 이렇게 음행하는 걸 보고, 아니 성경에 도대체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한번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책이다.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롯이라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눈이 멀어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의인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자손을 낳게 됐냐면 악인이 되는 그와 같은 악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불명예를 이 롯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들과의 이러한 그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민족들이 생기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 또 어디로 다시 내려가냐면 남쪽 지방,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 그 남쪽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가데스하고 이제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이제 살았는데, 그때 그 살고 있던 그랄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보시면 아비멜렉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아니 이거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요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가서 보시면 아비멜렉이 요 끝나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같은 아비멜렉인지 아니면 아버지 아비멜렉이 있고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여러분 파라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라오가 아까 이집트 내려갈 때도 파라오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요셉 당시에도 파라오가 있었고 맨 나중에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다 이름이 그냥 파라오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나올 때도 그게 한 사람을 꼭 가리킨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아비멜렉, 그 다음에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이 사라가 굉장히 이제 미인이라고 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라를 탈취해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도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병을 내리시고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언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대원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때 내 집에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겁을 주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근데 여기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몇 세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셨냐면 99세에 지금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99세에 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지금 돼서 아들을 낳는데 그 1년 사이에 아기를 갖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되는 그 사이에 지금 아비멜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만 보시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라가 더 이상 나이가 들면은 낳을 수가 없거든요, 아기를. 그러니까 지금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께서 낳게 지금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거기에 개입을 해갖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그래서 취해갖고 아내를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갖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장 내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 내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마귀랑 뒤에다가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으려고 무언가 그냥 애를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21장에 가서 21장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네 번째 기간은 믿음의 시험이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믿음의 시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인정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인이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이후에도 아내를 가리켜서 또 내 누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또 어떤 일도 이제 이루어져요. 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또 육신의 아들도 낳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치르고 드디어 100세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어떤 완성된 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창세기 22장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지은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20세쯤 되었을 거다.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아, 20살이 돼야 모두 지구 가고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살 아이나 그런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지도 못할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일에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너무 충만해갖고선 이번에는 그 믿음이 아주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성숙하게 되니까 그와 같은 믿음까지 갖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완성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고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보통 저와 여러분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는 더 나쁜 가정 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택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택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아직 의로 인정해 준 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나도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의로 인정해 주셔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점점 더 믿음에서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2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127세에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사라가 죽게 되니까 이제 소유 매장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이제 소유 매장지로 이 햇사람들에게서 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이삭의 결혼 내용이 나오죠. 이삭의 결혼 내용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자기의 며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때 묻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문화에 때가 묻지 않은 그와 같은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며느리를 취하는데도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5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내를 통해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녀가 그에게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많이 나오죠. 특히 사사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 때 이렇게 침범을 해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이 누구의 후예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는 후예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중에 얻었던 그 아내 그두라에게서 나온 그와 같은 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안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게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와 같은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여러분 25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5년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9절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그래서 사라를 묻은 데가 막벨라의 굴인데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묻히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근한 25장까지 대략적으로 한 10장 반 정도.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네 번의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번의 위기. 첫 번째 위기는 고향과 친족을 버리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조카와 갈라서는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삭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극복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그와 같은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믿음에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